안녕하세요. 라메꾸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도에서 올라왔지만 현재 서울에서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24살 이혜주라고 합니다. 아, 우와! 저희 라메꾸 성형외과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라메꾸님께서 각각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에게 맞는 네. 메이크업을 꼭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어떤 메이크업 좋아하세요? 사실 메이크업 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화장을 하다 보면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니까 모자에 마스크를 생활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네. 또 하나의 화장이죠. 아, 그건 미처 몰랐었어요. 네. 저도 마스크를 생활하고 있어요. 약속 있을 때 말고는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아요. 아,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네. 이런 메이크업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한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런 메이크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색조 보니까 다 이제 오렌지 계열이랑 코랄 계열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눈은 네. 옐로우 빛 나는 음영제도 사용하셨고 여기는 되게 쨍한 오렌지 립스틱 사용하셨고 네. 색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맥 레이디 댄저? 라는 립스틱을 선물을 받았어요. 착붙착붙 이러잖아요. 저는 착붙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있다가 그걸 한번 바르고 거울을 본 순간 아 얼굴이 화사하게 핀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그 뒤부터는 레이디 댄저 색과 비슷한 오렌지를 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색이구나 라고 네. 해서 아, 얼굴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아, 제 얼굴을 많이 사랑해 주려고 전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제 얼굴이 평면적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너는 종이에 그냥 눈코입만 붙여놓은 것 같다라는 평면적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 누구예요? 그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요. 우정을 이어나가야 하기 아, 네. 때문에 네. 입체감 있는 얼굴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커브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런 잡티를 매끈하게 잘 가릴 수 있으면 좀 더 화사한 얼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커브하는 메이크업도 좀 궁금해요. 네. 피부 타입은 어떻게 되세요? 겉지성, 속건성. 기름종이 하면 막 묻어 나오는데 막상 또 속은 되게 푸석푸석해요. 약간 당기는 거예요? 네. 어. 겉이 되게 좀 지성? 오일기가 있다 보니까 좀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면 좀 사는데 좀 확실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위주로만? 기름이 좀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일 제품을 사용해야 피부에 안에서 피지나 이런 기름들이 더 안 나와요. 생성이 좀 덜 돼요. 겉에 내가 너무 건조하고 기름이 없다라고 피부가 느끼니까 더 기름을 내뿜는 거거든요. 오일을 좀 사용하시면 네, 그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크업 제품은 어떤 거 주로 사용하세요? 미샤 팩트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레블론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어요. 물방울 퍼프에다가 촉촉하게 수분을 해서 이렇게 펴 발라주고 수정 화장할 때는 여전히 미샤 팩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메이크업이 가끔 화장할 때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시고요. 요청하신 스타일로 한번 메이크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안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네. 겸허히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세안하고 올게요. 그럼 혜주님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네. 아, 네. 상당히 뽀송뽀송하네요. 뽀송뽀송하고 촉촉해요.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고고! 고고! 혜주님은 여드름 자국이 있는 피부와 평면적인 윤곽, 짧은 속눈썹, 작은 입술이 고민이래요. 매트하거나 강렬한 메이크업을 선호하지 않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해 보이면서 피부가 촉촉 보송해 보이는 부드러우면서 생기있는 분위기의 색조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혜주님의 요청대로 이목구비를 살리면서 평면적인 윤곽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결이 고르고 매끈해 보이는 피부 표현과 깨끗해 보이면서 생기있는 색조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리고 보드라운 이미지로 만들어줬어요. 평소 원했던 이목구비를 오밀조밀하게 살리면서 평면적인 윤곽을 보완하는 상큼하면서 우아한 분위기의 메이크업 해볼게요.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눈썹을 다듬어 줄게요.
결이 고르고 모양이 예쁜 눈썹이라 주변의 털을 정리하면서 본래 눈썹 모양을 살리며 다듬어줬어요. 미간이나 눈썹 주변에 난 검은 솜털들은 제거해주는 게 깔끔해 보이고 눈썹도 선명해 보여요. 코와 볼에 있는 모공들을 가려주기 위해 모공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유분이 잘 생성되는 모공 부위에 발라주면 퐁퐁 패인 모공을 커버하여 매끈해 보이게도 해주지만 유분 생성으로 인한 피부 무너짐도 줄여주고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준답니다. 피부결이 매끄러워 보이도록 은은한 핑크빛 광택에 프라이머 베이스를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발라줄게요. 작은 모공이나 요철 등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줘서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피부가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줘요. 얼굴에 홍조를 커버하기 위해 발색이 잘 되는 그린색 컬러 코렉터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 컬러 코렉터 중에 그린 색상이 발색이 잘 돼서 홍조를 확실히 잘 가려주더라고요. 홍조 있는 분들은 이니스프리 제품 테스트해보세요. 피부에 밀착이 잘 되면서 얇게 발리는 보송한 마무리에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옐로우 톤과 핑크 톤 두 가지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혜주님은 피부톤이 웜톤이면서 푸르스름한 붉은기도 있어서 섞어 발라야 피부에 잘 맞겠더라고요. 섞어 바르니 피부에 찰떡같이 잘 붙네요. 혜주님의 눈 곡률에 맞는 브러를 사용해 속눈썹 컬링을 해줄게요. 잘 집히지 않는 앞, 뒤쪽 속눈썹도 각도별로 꼼꼼히 집어 올려줬어요. 말린 장미빛의 옅은 섀도우를 눈두덩과 언더에 얇게 깔아줄게요. 눈두덩 반 정도까지 점차 그라데이션하며 눈을 떴을 때 옅게 살짝 보이는 정도로 칠해주고 깊은 눈매를 만들기 위해 언더는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번짐이 없는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 점막과 속눈썹 뿌리 경계에 아주 가는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꺼풀에 잘 찍히는 눈은 표면이 코팅이 되어 번짐이 생기지 않는 붓펜 라이너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혜주님은 눈을 뜨면 눈꺼풀이 덮는 속쌍꺼풀이라 라인을 넓게 그려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뒤쪽 꼬리만 아주 가늘게 연장한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줬어요. 섀도우를 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눈은 커 보이도록 자연스러운 디자인의 긴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무쌍은 유쌍보다 긴 속눈썹을 사용해야 눈이 위로 더 열려 보이거든요. 세네 가닥씩 그룹을 지어 커팅한 다음 속눈썹 뿌리 위쪽이 아닌 뿌리 아래에 붙여주는데 그려놓은 라인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점막 중앙이 아닌 점막 경계 라인에 붙여야 되니까 꼭 유의해주세요. 혜주님은 눈꼬리가 아래로 살짝 처진 눈매거든요. 뒤쪽은 속눈썹 뿌리 아래가 아닌 위쪽에 붙여서 눈꼬리가 위로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 눈을 아래로 깔거나 감아도 정말 자연스럽죠? 그 다음 뷰러로 하나씩 컬링해줄게요. 마스카라를 하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컬링해서 모양을 미리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핑크빔의 섀도우를 언더 앞머리에서 뒤쪽 4분의 3 지점까지 가늘게 칠하여 여린 핑크빛을 추가해 눈시울을 붉혀서 몽환적인 느낌이 들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골드빛 실버 글리터 라이너로 언더 속눈썹 뿌리 아래에 가늘게 콕콕짓듯 칠해주어 영롱하게 반짝이는 눈매로 표현해줄게요. 화장이 진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맑아 보이면서 눈매가 트여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반짝이는 글리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스카라를 사용해 붙인 속눈썹과 본래 속눈썹이 잘 포개어지도록 쓸어주면서 속눈썹 결도 정돈해줄게요. 속눈썹 뿌리에서 끝부분까지 칠해주면 본래 속눈썹에 마스카라만 칠해서 길어진 느낌이 든답니다.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 점막을 커버하여 흰자의 영역을 확장해준 다음 붉은 벽돌색 섀도우로 컨실러 펜슬로 칠한 점막 아래에 라인으로 경계를 그려주어 눈매가 더욱 선명해 보이도록 해줄게요.
연결하여 눈꼬리에도 라인을 연장하듯 가늘게 칠하면서 속눈썹 뿌리 라인을 따라 앞머리까지 색을 입히면서 위아래 색조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눈이 아래로 더 트여 보이도록 언더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칠해줄게요. 블랙 마스카라보다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해야 화장이 청초해 보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로즈 컬러 마스카라로 색을 입혀줬어요. 그 다음 혜주님 모발에 맞는 레드 브라운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혜주님의 고민이 평면적인 얼굴을 해결하기 위해선 눈썹 모양이 큰 역할을 해요. 일자 눈썹을 하면 얼굴이 더 평면적으로 보이거든요. 눈썹 산의 위치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눈썹 산의 위치를 얼굴 안쪽으로 당겨서 중앙에 가깝게 오도록 하고 양쪽 눈썹 중 위치와 모양이 더 괜찮은 오른쪽 눈썹부터 그려줄게요. 반대쪽 눈썹이 전체적으로 더 이마 쪽으로 나 있거든요. 오른쪽 눈썹과 대칭이 되도록 위쪽 눈썹을 다듬으며 모양과 높이를 맞춰줄게요. 더 예쁘다고 생각되는 눈썹 또는 마음에 드는 눈썹,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쪽 먼저 그린 다음 반대쪽 눈썹을 예쁜 눈썹에 맞춰서 그리거나 다듬어주면 마음에 드는 눈썹으로 만들기가 쉽답니다. 눈썹 끝을 모으는 느낌으로 얼굴 외곽을 따라 감싸듯 부드럽게 꺾이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얼굴 외곽이 굽어지면서 윤곽이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평면적인 것도 많이 개선돼요. 그려놓은 눈썹 색과 맞춰서 붉은 브라운 색상의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 눈썹 색을 커버해줬어요. 이제 윤곽을 예쁘게 다듬어줄게요. 스틱 쉐이더로 턱라인을 감싸며 칠한 다음 퍼프로 펴발라줄게요. 파우더 타입의 쉐이더를 바르면 화장이 밀리거나 지워지는 분들은 스틱 쉐이더로 먼저 얇게 깔아주면 밀림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구렛나루 옆 광대뼈에도 음영을 넣어주고 헤어라인 안쪽 이마에도 음영을 주어 입체적인 얼굴형으로 만들어줄게요. 턱살이 있는 부위는 한 번 더 칠하여 주변의 라인과 잘 이어지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높은 컨실러를 사용해 얼굴의 중앙 부위를 밝히고 피부도 더 고르고 깨끗해 보이도록 해줬어요. 유분으로 인해 피부 화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투명한 루스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고르게 두드리며 발라줄게요. 퍼프를 사용하면 더욱 보송하고 맑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쉐이더로 이목구비를 예쁘게 정돈해줄게요. 먼저 옅은 쉐이더로 콧방울 아래를 감싸며 끝을 모아주고 콧방울 옆면을 따라 콧방울을 좁혀준 다음 미간 아래를 따라 그림자를 넣어서 콧대를 오똑하게 세워줄게요. 연결해서 코벽을 따라 일직선으로 곧게 내려오는 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순서로 해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코 모양에 따라 짙은 쉐이더로 조각 쉐이딩을 해주면 되는데 코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 콧방울 중간 지점에서 V 모양으로 그림자를 넣어 끊어주고 오똑해 보이는 코를 만들기 위해 미간 아래 삼각형 그림자를 넣으며 코뼈를 모은 다음 코벽을 따라 가늘게 그림자를 넣으면 콧대가 빡 살아나요. 혜주님은 콧방울이 콧대 두께보다 조금 넓은 편이라 코벽 그림자를 따라 음영을 넣어 콧방울 옆면을 좁혀주는데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살짝 넣어주는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 턱뼈 안쪽에 그림자를 넣으며 얼굴의 면적을 더욱 좁혀줄게요. 혜주님의 고민인 평면적인 윤곽을 해결하기 위해선 볼 안쪽으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면서 뼈 외곽에 짙은 그림자를 넣어주면 뼈가 안쪽으로 말리는 느낌이 들면서 뒤쪽은 좁아지고 볼은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로 윤곽이 입체적으로 보인답니다. 혜주님은 블러셔하는 걸 좋아한대요. 코랄 오렌지 계열의 두 가지 색 블러셔를 광대를 넓게 감싸며 레이어링하며 물들이는 듯한 번지는 느낌으로 표현해줄게요. 블러셔를 해주면 이미지가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면서 얼굴도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윤기를 더해서 우아한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해줄게요. 콧방울 윗면과 눈 사이 콧등, 눈두덩 전체와 눈썹뼈, 입술산, 앞턱, 눈 아래 사선 광대에 칠하고 앞볼에도 칠해주어 볼륨 있게 차올라 보이도록 해줬어요. 트러블이 있거나 요철이 있는 피부는 베이크드 타입의 고운 펄감에 퍼석퍼석한 제형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야 요철이 부각되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립인데요. 혜주님이 좋아하는 오렌지 계열의 살구빛 벨벳 립을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 혜주님의 야무진 입매를 더 예쁘게 정돈해줄게요. 윗입술 라인이 선명하면서 아랫입술보다 더 도톰하거든요. 그래서 아랫입술을 윗입술보다 더 도톰해 보이도록 오버립으로 칠해주어 균형을 맞춰줄게요. 그 다음 선명한 핑크 코랄빛 립으로 그라데이션해서 전체적인 메이크업 분위기가 화사해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무표정일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말을 할 때 왼쪽 얼굴 근육에 힘이 더 세서 입술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보이거든요. 비대칭을 보완하기 위해 오른쪽 입술의 입꼬리를 더 길게 빼어 칠해줬어요. 변신을 하셨습니다.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마린묻? 네 진짜로. 마음에 드세요? 우선 제가 처음에 라미코 성형외과를 어떤 모습으로 방문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말이 안 나요. 진짜 와 눈썹 진짜 대박이네. 입술 진짜 입술에 이런 색깔이 발릴지도 몰랐고 대변신이에요.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흡족해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 혜주님이 아이라인 이렇게 길게 그리시고 눈두덩 네. 반까지 섀도우 칠하셨었잖아요. 맞아. 눈두덩에는 섀도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남겨놓고 속눈썹으로 이렇게 좀 트여 보이게 해줬거든요. 저는 화장이라는 게 무조건 좀 색깔이 나야 되고 눈을 길게 보이려면 아이라이너도 최대한 길게 빼는 게 다 예쁘고 그렇게 화장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자신한테 맞는 메이크업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혜주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